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센터에서 주관하는 대출금리 부담화나 입법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작사하셨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출금리 부담화나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입법 간담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정책위원장님께서 센터장을 겸하고 계시고요. 각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민생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서민을 어렵게 하는 대출금리, 이 부담을 낮추는 입법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님이십니다. 당 경제위기 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국 상황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병덕 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주 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기영 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임세은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초원님, 성훈주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 대출 문제, 부채 문제가 앞으로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그리고 또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현재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천조 원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 원. 이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리는데 지금 현재 이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계속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대체 뭔지 저희는 과문에서인지는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을 지금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현실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 50만 원을 금융 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무려 15.9% 받겠다고 합니다.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은행권,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의 부당한 비용 증가 방지 또 금리 인하 요구권 현실화 이런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 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현재 닥쳐 있는 일이고 또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이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괴적 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부채 문제,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